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내년 2022년에는 어떠한 띠를 가진 사람들이 좀 선방할 것인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말띠를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말띠들은 저는 분명히 지금 신축년 12월 달이지만 이미 운세 흐름이 시작이 됐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울하고 처진 상태에서 뭔가 활동성 움직임, 그러니까 새로운 일에 대한 도모 혹은 적극적인 그러한 기운, 또 활발한 힘을 지금 이미 가지고 운세를 지금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띠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말띠는 1954년생이 있습니다. 갑오생입니다. 1966년생 말띠 정미생입니다. 1978년생 여기는 이제 기미생입니다. 그 다음에 1990년생, 그 다음에 2022년생, 이게 지금 다 말띠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말띠들이 내년 이민년에는 어떨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천간을 보자. 갑을 병정 목이 경신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목이 경신인게, 자 여기에서 저는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걸 먼저 한번 갑을 하고 임과 계를 보자. 일간에서 갑과 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임과 계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조금 더 압축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 오미신요, 진사 오미 신유술에, 특히 이 중에서 말띠하고 개띠를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얘네들은 이 세 개가 호랑이띠에게 이민년에서 이 옷을 서로가 삼합을 하게 됩니다. 삼합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삼합이 합을 해서 오히려 잘못하면 큰 악재를 맞이하기도 하고 삼합을 통해서 크게 운세를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좋은 운세를 잡을 수 있는 일간은 무엇이냐, 저에게 이야기한다면 갑을과 일간의 갑을과 그 다음에 임과 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한번 내년 괜찮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말띠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 있고 개띠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이게 갑과 을에서 태어난 연도가 말띠에 해당이 된다면, 얘들은 일간에게 있어서 말은 식신과 상관을 이야기합니다. 식신상관을 이야기하면 뭔가 활동성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신축년인데 이미 뭔가 움직이고 목표를 위해서, 자기 꿈을 위해서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꿈틀꿈틀 이미 마음속에 새로운 기운, 새로운 싹을 틔우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얘가 두려움과 동시에 적극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 힘이 있으니까 뭔가 성취할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과 계라, 이렇게 본다면 임과 계에서 오라는 말띠들은 어떤 거냐, 재성을 이야기합니다. 정재와 편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임과 계도 내년에 말띠들은 괜찮다. 여기에 개띠들도 똑같이 참고해보면 됩니다. 개띠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괜찮다. 그러면 얘네들을 다시 이야기해보면 얘네들이 임과 계하고 갑과 을이 여기에 초점을 특히 많이 맞추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초점을.
나한테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 이 10개의 일간 중에서 특히 이러한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저는 사주의 전체를 놓고 보지 않고도, 대운의 흐름을 보지 않고도 일단 기본적으로 운세 흐름은 취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물어본다면, 얘는 식신과 상관이니까, 식신도 재성을 도와주니까 재물 문제, 남자는 여자 문제겠죠. 거래운, 그 다음에 문서, 부동산에 관계된 부분이겠죠. 부동산, 문서운이죠. 이 문서. 이 부분에서 갑을과 임계가 괜찮다, 한번 해볼 만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말띠들은 특히 더욱더 괜찮다. 개띠들은 조금 참고해볼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 얘보다는 좀 떨어지면 그래도 개띠도 한번 참고해볼 필요는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런 부분이다. 이 부분. 자, 그러면 언제 괜찮냐? 여기서 언제? 그러면 2022년에 이민년에 언제 얘네들의 조금 이런 부분에서 이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찬스가 오느냐 이야기를 한다면, 양력으로 쉽게를 이야기한다니까, 양력으로. 1월달, 양력으로 1월 22일부터 2월 25일 사이 이 시기를, 여기 앞에 잠깐 뭐 1월 한 20일인가 17일, 18일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요. 이 즈음부터 이 사이에 이렇게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활, 활발하다, 아니면 움직일 동자를 쓰겠습니다. 활동이 나온다는 걸 이야기해줘. 뭔가 운세 흐름에서 기 자체가 나오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을 액션으로,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서 취하거나 취하는 행위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데, 이것이 좋냐 나쁘냐, 동그라미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것이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 양력으로 5월, 4월 달. 4월 여기도 21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이때 7월 30일 사이에 갑을 인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기에도, 그 한여름인데도 이런 운세 흐름을 탈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이 계절에 어떤 사람들이 더욱더 갑을과 인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태어난 달이 갑과 을, 임과 계를 갖고 있다면, 태어난 달이 사오미가 아닌 인묘진, 그 다음에 신유술, 해자축, 겨울생, 가을생, 봄일생인 경우에는 이 취하는 것이, 이 시기가 참으로 좋을 것이다. 왜? 봄과 가을, 겨울이니까 화기가 도니까 좋겠죠. 그런데 여름이라면 조금은 참고해보자. 왜? 워낙 화기가 많으니까, 잘못하면 얘까지 다 들어오니까 이것만큼은 잠깐 걸러내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75% 정도는 괜찮다, 설명을 할 수 있고, 술 자체,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제 괜찮냐, 그러면 여기에서는 9월달, 세 번째는 9월 17일부터, 이미 9월 17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양력으로 이 사이에 갑을 임계 말띠들, 이런 띠들은 괜찮다. 개띠들도 참고해 볼 필요 있다. 제가 개띠는 여기서 약간 좀 설명이 좀 작아지는 게, 여기에 워낙 지금 초점이, 얘가 워낙 강하고 좋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이야기가 소홀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 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성향을 발휘할 것이다. 특히 여름철로 들어오면, 사오미에 들어온다면 갑을 자체들은, 그 다음에 임과 계는 더욱더 극성을 부른다.
어떤 부분을 극성을 보냐?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민년에 갑을 임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말띠라면 일단은 뭐냐? 도전해봐도 괜찮다. 그런데 도전을 하지 않아도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어떤 좋은 일들이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보면 저에 대한 평가가 검증이 될 것입니다. 일간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집안 식구 누구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 단 여름철에 태어난 사람들은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주 전체 원곡을 놓고 그 과정에 조우가 되어 있느냐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을 좀 깊게 본 다음에 답, 그런 때 이런 좀 애매한 점이 있고 나머지는 75%는 저는 이 사주가 다른 때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좀 선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축과 인명 이런 띠들도 어떤 다 흐름 자체 어떤 일관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오늘은 한번 말띠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띠가 내년에는 선방할 것이다. 이 시기에 선방할 것이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 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잘 유심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